오늘의 맛 퀴즈. 황미산에 철쭉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 동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두 가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 2, 1. 바로 젖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럼 왜 젖소와 양 때문에 철쭉이 많아진 걸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는 어리왕자 마프입니다. 오늘은 철쭉을 보러 황미산에 왔는데요. 철쭉을 보기 위해서는 산정코스와 합천코스가 유명하죠. 저도 둘 중에 어디를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정코스와 합천코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교통편을 비교해 볼게요. 산청 미리네파크 주차장은 1, 2, 3, 4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이 합천에 비해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산촌 쪽 주차장은 주말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도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산청은 황미산의 서쪽이라 서울, 경기, 충청, 전라에서 오시는 분은 산촌 코스를 추천드려요. 같은 날 합천 정상 주차장의 모습이에요. 합천 정상 주차장은 산청 미리나 파크 주차장에 비해 작아 주말 같은 경우 오전 7시면 만차가 되어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황미산의 동쪽이라 경북이나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합천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다음은 철쭉의 양과 개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청과 합천 모두 철쭉 개화 정도는 비슷했어요. 고도가 낮은 주차장 쪽은 개화율 90% 이상이었고 고도가 높은 정상 부근은 30% 정도 개화했어요. 산청 쪽 코스는 정상 코스가 잘 되어 있지만 철쭉 군락지의 양은 합천보다는 적어요. 대신 황미화가 곳곳에 예쁘게 피어있어요.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꽃보다 등산이 우선이라면 산청 쪽 코스를 추천드리고, 사람들로 밀리지만 철쭉 군락지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합천 쪽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축제 현장을 비교해볼게요. 산청과 합천 모두 축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프가 양쪽 다 가보았는데 산청 쪽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종류도 컸어요. 산청 축제 부스에는 식당도 운영하고 사진 무료 인화 체험, 이육제,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곤충 재탐험 체험이 있어 어린이들도 체험을 즐기기 좋았어요. 합천 쪽 축제 부스는 꽃, 나무 목걸이 체험 등이 있고 식당과 분식 부스도 있었어요. 산청 쪽 코스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사람은 정말 많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쪽 줄도 굉장히 길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산청과 합천 코스를 정리해볼게요. 철쭉과 산을 균형있고 여유롭게 보시려면 산청 코스를 추천드리고, 사람이 밀리지만 철쭉 군락지를 다 보고 싶으신 분은 합천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프가 다녀온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마프는 산청과 합천 코스를 모두 다녀왔어요. 주말인 일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하여 산청 미리네파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이 시간에 합천 정상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산청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황미산 정상을 찍고 다시 황미병원과 황미산성으로 내려와 능선에 펼쳐진 산청 쪽 철쭉과 합천 쪽 철쭉을 모두 감상하였습니다. 이후 합천 정상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합천 황미산 축제를 즐기고 정상 주차장 주변 철쭉 군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미산성으로 돌아와 산청 쪽 철쭉 군락지를 감상하며 미리네 파크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산청 미리네 파크 주차장 가는 길에 예쁜 죽돌나들이 마프를 반겨줍니다. 산청 미리네 파크 제3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주말 오전 10시인데도 주차장에 빈 곳들이 조금 있었어요. 주차장 주변에 바로 캠핑장 매점이 있어 간식과 물을 살 수가 있어요. 혹시 간식과 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챙겨가세요.
한매산 입구 불길을 보니 오늘만 그 마음속 털쭉꽃이 피어날 것 같아요. 입구에서 예쁜 꽃잔디들이 마포를 반겨주네요. 1주차장에 등산로 시작점이 있어 1주차장으로 이동했어요. 철쭉을 많이 보며 오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철쭉 군락지 쪽으로 가셔도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1주차장 끝에서 드디어 등산을 시작해요. 등산로 초입 귀화 현황이에요. 꽃이 70% 이상 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쭉 군락지 등산로를 향해 마포는 여유롭게 등산할 수 있었어요. 끝내줘요! 철쭉 너머로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제 황매평원 능선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산천과 합천의 경계 부분이에요. 능선을 따라 걷다 이제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 주변에도 철쭉이 많았는데 고도가 높은 쪽이라 30% 정도 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합천 정상 주차장이고 여기가 황매산성,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산청 미리네파크 주차장이에요. 계단을 오르면 다시 등산로가 나와요. 정상을 향해 열심히 올라봅니다. 드디어 정상석이 보입니다. 근데 주말이고 축제 기간이다 보니 정상석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정상석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포와 함께 황매산 정상 풍경을 감상해 보실까요? 멀리 보이는 천왕봉의 모습이 정말 웅장합니다. 정상에 왔으니 마포 퀴즈의 이유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축산 장려 정책으로 이곳 황매산에 젖소와 양을 많이 키웠는데 이 젖소와 양이 주변의 풀들을 다 먹어치웠는데 철쭉만 독성이 있어 먹지 않아 이렇게 군락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황매산에 멋진 능선을 내려다보며 이제 하산을 하고 있어요. 하산을 하며 감상한 합천 사군락지의 개화 현황입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바람을 맞으며 황매평원을 걸어봅니다. 황매평원에서 바라본 합천 쪽 철쭉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황매산성에서 바라본 산청 쪽 철쭉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황매평원 철쭉의 개화 상황입니다. 고도가 높은 편이어서 아직 철쭉이 30% 정도만 개화했어요. 황매평원 철쭉을 감상한 후 합천 정상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정상 주차장에서 축제 부스들을 구경한 후 제1 철쭉 군락지와 제2 철쭉 군락지의 철쭉들을 감상했습니다. 합천 제1 철쭉 군락지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냇가가 있어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합천 제1 철쭉 군락지의 개화 현황이에요. 100% 만개한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제천 제2 철쭉 군락지의 개화 현황이에요. 90% 이상 개화한 모습입니다. 다시 황매평원으로 돌아와 산청 쪽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황매산성 인근 철쭉은 고도가 높아 아직 많이 개화를 하지 않았어요. 산청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니 고도가 낮아져 철쭉이 더 많이 개화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려오다 예쁜 하트바위를 만나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귀여운 벌레가 있네요. 꿈틀꿈틀. 언뜻 봐서는 독이 있는 벌레 같은데 정말 귀엽습니다. 산청 쪽에는 철쭉 사이사이 보이는 죽다나가 참 예뻤어요. 철쭉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 철쭉 사이 지름길로 가보기도 했어요. 하산하며 감상한 미리네파크 주차장 주변 개화 모습입니다. 80% 이상 개화하여 꽃이 참 예뻤어요. 이제 완전히 하산하여 축제부스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황매산 중앙에서 시킨 돼지고기 훈제와 김치전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김치전도 먹어볼게요. 김치전도 맛있네요. 밥 먹었으니까 후식도 먹어야겠죠? 후식은 바로 오민자 아이스크림. 새콤달콤 맛있어요.